불이 어디 들어올 텐데? 자. 어? 불이 안 들어오네? 잠깐만요. 끄지 마세요. 제가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바보가 봐요. 역시. 역시 여러분. 자, 제가. 익사이팅, EXCIING, 익사이팅 했습니다. 반열거렸어요. 후후후. 저도 맞아. 100번 해도 여러분 한 번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양해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야라, 예. 스위치 나오죠? 예. 웃기려고, 웃기려고 그런 거야, 내가 웃기려고. 하야라. 그 얘기 하나 하고 싶어서 이랬던 거야, 여러분들. 예? 예. 제가 하야 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면 내가 스스로 하야죠. 예. 자, 스위치 여기 있습니다. 오. 좋아요? 야, 이쪽이 앞쪽이죠? 예? 예? 전원을 키고 한 다음에, 이리 올게요. 오, 좋아요? 네, 조종기 같은 경우는 다 조절 가능하긴 했어요. 자, 스티어링 딜레이터. 여기서만 많이 할 수 있게끔, 이쪽만 조금밖에 안 움직이죠.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데, 조금밖에 안 움직이죠, 이렇게는. 얘를 다 돌리잖아요? 다 돌리면 엄청나게 움직여요. 오.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트림도 앞으로 오면 앞으로 갈 거, 슬슬 갈 거예요. 그쵸. 그쵸. 그리고 트림 가운데를 살짝 미세 조정, 미세 조정, 미세 조정. 그다음에 락, 락입니다. 락, 락이죠, 락. 자, 맨 끝에 할 때는 차동이겠죠, 차동. 자, 보십시오, 차동. 이건 지저분하다 이거. 그렇죠, 저 이런 사람 아닌데. 자, 저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지저분하게 죄송합니다. 저 지저분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깨끗하게. 예, 뒤쪽이 깔끔하게. 자, 진정한 락인지 아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써니처럼, 짜잔, 아무캐도 없이 돌아갑니다. 그쵸? 돌아가, 막혀있고, 여긴 돌아가죠? 오, 오, 오. 오, 다시 집어넣었어요? 날 쳤어. 아니요. 배집어넣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배집어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걸면 앞에 락이 되어있겠죠? 자, 택트 났죠? 보세요. 앞에는 락이 당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쵸? 안 움직이네? 괜찮아? 아직까지 안 움직이네? 근데 한 번 더. 그러면 어디가 움직일 텐데? 치고 나갈 텐데? 오, 치고 나가네, 치고. 오, 치고 나가네. 어, 걸렸어요. 그쵸? 이쪽 거 걸을까요? 아, 뒤쪽이 잠겼어요, 뒤쪽이. 뒤쪽이 잠겼다는 거는 이게 압박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보실래요? 보세요. 이쪽 타이어 움직입니다. 보세요. 살짝 움직여. 오, 그치, 치고 나가죠. 치고 얘는 안 움직이죠, 얘는. 보세요. 네. 그쵸, 근데 얘를 가면은, 오, 치고 나가죠. 그러면 다 잠그면은, 다 잠갔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제, 인조사는 볼 것 없이, 이쪽, 얘도 안 되겠죠? 오, 다 치고 나가는 거. 이쪽도 치고 나가고, 보세요. 오, 앞에 잠겼고요. 그 다음에, 뒤쪽도, 오, 뒤에 잠겼어요. 이게, 푸는 거랑 이건 센터, 이거는 디프, 이건 센터 디프고요. 첫 번째 거, 이거 다 풀린 거고요. 센터 디프만 잠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죠? 그쵸? 마찬가지로 뒤에 담그도 이렇게. 이렇게 굴려야지 기아가 제일 안 망가져요. 언더스탠? 알겠습니다. 자, 기아가 안 망가지려면 11시 방에 제 맨 끝으로 하시면 기아가 안 망가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락을 딱 잠근 순간 센터가 잡히면서 치고 올라가죠. 네. 그쵸?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리면은 뒤쪽에 락이 잡히는 거죠. 그쵸, 뒤쪽 락. 뒤쪽 락, 보세요. 뒤쪽 락이라는 거, 여기만 대고. 뒤쪽 락.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닿으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인형 사정 없어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는 다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풀고 하겠습니다. 풀고 하면은 뭐 되냐면요. 코너링이 되게 좋아져요. 직진성은 포기하는 대신, 직진성이 뭐냐면 기아가 잠갔으니까 당연히 직진성이 좋아지는데, 코너링 하려면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대망의 점프가 3만. 아니라 살짝 진행만 해볼게요. 얼마나? 몇 분 정도 되셨나요, 지금? 지금 한 4분 조금 안 남았어요. 어, 그래요? 네. 지금 몇 분 동영상이었죠, 지금? 지금 10분 넘었어요. 그랬어요? 네. 아, 1, 2, 3, 4분 알아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나눠서 할게요. 4분간 남았다고요? 네. 남은 잔량은 괜찮습니다. 네. 잘, 그 동영상은요? 괜찮습니다. 나눠서 하면 되죠, 뭐. 오케이.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사이즈. 자, 비교해볼까요? 얼마냐, 사이즈가? 이 정도. 오케이? 네. 자, 엑스베스와 비교해서 이만하고요. 얘들 거의 애기죠. 얘기. 그 다음에 요즘 SBS라 해가지고 나온 거, SBS를 꼬마죠, 거의. 오케이?
여기서 차이 납니다. 아이고, 이거 10대 1. 10대 1. 여러분들 왜 들고 있는지 아시죠? 테스트, 사이즈 봐야 되니까요. 어우, 사이즈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테스트! 오, 쇽 좋은데요? 역시. 던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쇽이 소리 났나, 이제? 오. 예. 쇽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죠? 자, 생일 처음 쪽 받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쳐도 뒤로 그냥 바람 거. 자, 살짝 잡고. 오. 이거 이제 한번 숙제인데, 이거 보다 해야 움직이는데, 메타로 계시면 돼요. 묵직해요, 차가 그냥. 이거 바디 소리예요, 바디 소리. 바디. 오늘 거슬리는 거. 뭔 소리냐, 뭔 소리 거칠잖아. 오케이. 자, 근데, 이게 걱정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이게 점프할 때 뒤쪽으로 떨어지는데 기아가 망가져요. 근데 걔는. 가 있기 때문에 기아가 안 망가지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떨어져도. 근데 락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윌리는 하겠죠, 윌리. 윌리. 보세요, 윌리 할 거예요. 윌리 하죠. 오, 다시 한 번요. 네? 다시 한 번요. 왜요? 못 찍었어요, 못 찍었어요. 이거 락을 잡았잖아요.